이상은 못 참겠어요. 정말 이젠 숨 막혀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요. 부담줘. 그렇죠. 아, 본인도 쑥스러운 거 아니고. 불만해요. 네. 네. 분위기가 네. 힐링되는 분위기인데 제가 너무 세게 하고 온 거 같아가지고. 아니요. 괜찮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신 다음에도 네. 아, 굉장히 그 그림이 네. 평소에는 이렇게 컸습니까? 아, 그럼요. 항상 평소에도 이렇게 아, 그래요? 구도하게. 아, 예, 저 깔고. 이렇게 깔고. 구도함이 약간. 생활입니다. 아, 그리고 히리를까지 또 신었네요. 네. 이거 지금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지금 우리하고? 네? 15cm. 우와. 근데 그 이 옷은 전반적으로 계속 이렇게 찔러 넣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약간 주머니에서 손을 빼는 순간 무드가 무너지기 때문에 주머니에서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네. 손에 땀 나신 거 아니시죠? 아니, 아니고 분위기가 약간 여자 건달이야. 계속 그러잖아. 까만 옷 입고. 보통 힐링 캠프하면 이렇게 샤방 오피스들을 많이 입고 나오시는데 틀을 이렇게 여배우라고 앉아 계실 때도 이렇게 손 빼시나요? 주머니에서 손이 빠지는 순간 룩이 망가지기 때문에 룩이 더 중요합니다, 저에게. 아니, 벗으시고 저랑 같이 네, 걸치시는 스타일로. 화나신 거 아니에요? 굉장히 기분 좋으신 거예요, 지금. 야, 만만치 않네요. 화나신 거 아니시죠? 화는 안 나신 거죠. 무언의 눈빛을 보내시네요. 굉장히 기분 좋으시네요. 그, 편안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힐링 캠프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목적을 갖고 오셨습니까? 네? 목적, 목적이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아, 제가 사실은 그 케이블에서도 MC를 맡고 있거든요. 네네. 반응이 아주 좋아요. 어허. 그래서 내심 한혜진 언니가 그 영국으로 떠나면서 이 자리가 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혜진 언니랑도 친하고 하니까 혹시라도 저한테 연락이 오지 않을까 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직 한 달밖에 안 됐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네네. 그 정도면 인턴 기간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저를 오늘 테스트 해보시면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자면 이 사람 난리가 나온 거예요. 아, 어떻게 제가 그쪽 잠깐 한번 바꿔서 괜찮아. 전혀 바꿔서 한번 앉아보는 거는 앉으세요. 앉으세요. 지금 그 드라마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 하시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저 성유리 씨는 사실 이거 하나예요. 아니, 다 가지신 분이 왜 이렇게 욕심을 내세요? 전 절대로 뺏길 수 없어요. 아, 네. 아, 그래도 오늘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어떠실지. 아마 저희 저 제작진 쪽에서도 아마 유심히 보면서 유심히 보지 마세요. 저 이렇게 뭐 격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떠세요? 저 유리 씨 하신 거 봤잖아요. 네, 봤죠. 네. 제가 또 성유리 씨로 바뀌셨다 그래서 네. 또 제가 검색도 해서 보고 제 방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정확한 평가를 요구하고 아, 그래서 오늘 나왔다. 아니, 오늘도 뭐 특별히 뭐 준비한 것도 있습니까? 네. 네. 아, 사실 야. 좀 제가 급하게 준비해가지고 좀 흡수해요. 제가 촬영 어제 마치고 야. 집에 가서 MC분들을 네. 위해서 네. 단호박 스프를 아, 좀 만들어봤는데요. 단호박! 네. 이런 건 단호박. 처음인데요. 네. 제가 이런 뇌물공세 하실 거예요? 이런 플레이 하자고요. 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아니, 그냥 호박이라도 한번 가져와봐요. 알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선배님!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아, 선배님!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호박이에요. 선배님 드시는 거 보고. 괜찮나요? 오케이. 아, 제가 직접 어제 진짜? 호박 껍질을 까고 호박을 그래요? 네, 야, 이런 정성이 삶은 된다. 다음에 블라인더에 갈은 다음에 이게 그렇게 어려운 레시피가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면 해왔어야죠. 그럼요. 제가 MC분들을 위해서. 아, 이거밖에 안 드시는 거예요?
거의 없네요. 이거 이런 거를 먹는 거라 그러고요. 이런 거를 먹이는 거.